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9 플러스 울트라에서 사용하면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자동 재시작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재시작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 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자동으로 재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루틴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자동으로 재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루틴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집에서는 잠금 화면이 자동으로 해제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집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잠금 화면이 유지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루틴 설정은 설정에서 모드 및 루틴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하면 하단에 다양한 프리셋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와 함께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의 설정 메뉴가 표시되는데 밑으로 내려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메뉴가 표시되는데 연결되면을 선택한 다음에 밑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플러스 추가를 선택하면 현재 집에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장소를 선택하면 지도와 함께 몇 가지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지도 위에 검색에서 집 주소를 입력하고 정확한 주소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지도 밑에 있는 반경에서는 100m를 선택,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면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의 추천 동작에서 태블릿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를 선택한 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오른쪽 하단 저장을 선택,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거나 집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들어왔을 때 잠금 화면이 자동으로 해제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집을 벗어나거나 집에 있는 와이파이와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잠금 화면이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자동 재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루틴에서 오른쪽 상단 플러스 버튼을 선택,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각에를 선택한 다음에 자동 재시작을 진행할 시간대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언제 자동 재시작을 할 건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 매일 자동 재시작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요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완료,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빅스비 보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 명령어 실행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빅스비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하단에 빅스비 열기를 선택을 해서 안내에 따라서 빅스비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단축 명령어 실행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 명령어로 이동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단축 명령어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말하면에서는 재부팅 시켜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비가 이렇게 동작합니다에서는 바로 밑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해서 재부팅 하겠습니다를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바로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추가로 두 번째 동작을 입력을 하는데 4가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축 명령어를 실행 중일 때 바로 밑에 있는 빠르게 실행하기를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선택, 방금 전에 등록한 단축 명령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자동 재시작으로 설정한 시간에 빅스비 보이스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재시작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전에는 두 번째 동작으로 등록한 네라는 명령으로 자동으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막혀서 사용자가 다시 시작 버튼을 직접 누르던지 아니면 음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명령하지 않는 이상 재부팅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빅스비 보이스 명령이 실행됐을 때
다시 시작 버튼이 자동으로 클릭되면서 자동 재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루틴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루틴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방금 전에 등록한 자동 재시작 루틴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편집을 선택,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지도 위에 있는 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잠금 해제에서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집 주소를 입력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지도 밑에 있는 반경에서는 100m를 선택,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오른쪽 하단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루틴 플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굿락을 설치해야 되는데 구글 스토어가 아닌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루틴 플러스를 선택해서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루틴 플러스를 실행하셨다면 위에서 두 번째 터치 매크로 실행하기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의 편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등록된 메뉴는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삭제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해서 특정 시각에를 선택하겠습니다. 앞에서 등록했던 자동 재시작 루틴과 동일한 시간, 요일을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터치 매크로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설정 안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하면 매크로 설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왼쪽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빅스비 보이스가 실행됐을 때 다시 시작 버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버튼 위치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왼쪽에 있는 작은 메뉴에서 녹화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시작 버튼 위치에서 일정 간격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클릭하고 녹화 버튼이 아닌 중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까지 하면 됩니다. 이제는 해당 매크로 기능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등록한 매크로가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매크로를 선택하고 완료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자동 재시작으로 설정한 시간에 빅스비 보이스가 실행이 되면서 방금 전에 등록한 자동 매크로 기능을 통해서 다시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 재시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는 시간과 빅스비 보이스 메뉴가 표시되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작 지연 시간을 통해서 자동 매크로 시작 시간을 변경하면 자동 재시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S9 플러스 울트라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재시작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